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차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프터눈 티 라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대구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티 라운지입니다. 우리가 애프터눈 티를 즐기기 위해서는 티룸이나 티 라운지에 갈 수 있는데요. 티룸은 티를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공간의 룸을 말하고요. 또 티 라운지는 고급 호텔의 라운지나 또는 카페 등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진 선생님도 다즐링. 네. 얼그레이. 네. 언니 쌤은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하고 얼그레이하고 네, 나머지 쌤들은 모두 다즐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잉글리시 브렉퍼스트하고 얼그레이하고 퓨어 다즐링. 네, 레몬 진저 캐모마일 이렇게 네, 3단 트레이에 디저트를 먹을 때는 먼저 이렇게 텅을 이용하면 됩니다. 텅으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샐러드 접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우아하게 잡고 마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엄지와 검지를 찻잔 손잡이 한번 끼워봅니다. 네, 그런 다음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찻잔 또 손잡이를 아래에서 이렇게 받쳐주세요. 네, 받쳤죠? 네, 이렇게 해서 마시면 안정감 있게 우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네. 예전에는 이 차를 이렇게 마실 때 오른손에, 지금은 왼손에 반지를 끼잖아요. 예전에는 오른손에 반지를 끼고 이렇게 반지 자랑도 같이 하면서 우아하게 마셨다고 합니다. 네. 올라갈 수 있는 거. 너무 잘했잖아. 아니, 어떻게.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 언니랑 같이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함께 하니까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새로운 느낌이 있고요. 또 못 보던 거, 또 맛을 몰랐던 거랑 이렇게 새롭게 차를 마시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예, 우리 선생님이 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자리 또 오니까 새로운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아요.